키포인트 3으로 들어가자. 매 뭐뭐 마다라고 돼 있지, 그치? 자, 도스미 들어봐봐. 키포인트 3의 표현은 매 뭐뭐 마다. 그러니까 4년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틀마다. 어떻게 쓰냐면은 every 쓰고 기수 쓰고 단위명사 써. 근데 복수로 써. every 쓰고 서술 쓰고 단위명사 단수로 쓰고. 들어올까? 근데 기수라는 게 뭐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게 이제 원, 투, 쓰리, 포가 기수고, 서수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퍼스트, 세컨드, 순서 있는 거 서수라고 그래. 자, 이틀마다 불러봐. 이틀마다. every two days. 이게 복수로. 그죠? 서수로 불러. every second day. 이렇게 단수로. 그치? 기수를 쓰면 복수, 서수는 단수. 이렇게, 그치? 자, 잠깐 이해하고, 그 다음 얘기 좀 하자. 근데 선생님, 왜 기수는 복수고 서수는 단수입니까? 볼래? 두 개가 어느 거야? 뭐, 어느 건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두 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복수지? 세칸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잖아. 어느 거예요? 요거지? 그죠? 몇 개야?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서수는 단수, 기수는 복수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야, 근데 교재에서, 자, 밑에 예좀 봐봐. 자, 이틀마다 어떻게 썼어, 선생님이? every 투데이자고 every 세컨데이 이렇게 썼잖아. 그지? 그 세컨 줄 쳐봐. 세컨 줄 치고 그 세컨 밑에다가 others만 써놔. every other day. 이틀마다. 시험에 나오면 other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올 수 있어. every other day. 그지? other는 세컨하고 같은 표현이야. 단수로 붙어야 돼. 꼭 챙겨라는 오른쪽 불러봐. 3주마다 불러. every 3 weeks 또는 every third week 그치? 또 6개월마다 every 6 months every 6 months 4년마다 every 4 years every First year. 됐나? 요것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스미, 그 밑에, 박스 밑에다가, 자, 하나만 더 스미 체크해 줄게. 자, 보자. 그 박스 밑에 키포인트 4로 이렇게 적어서 하나만 더 하자. 우리가 나이를 표시하는 거 있잖아. 몇 대. 그치?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 어떻게 쓰죠? 인원수 쓰고 기수의 복수를 써. 자, 10대라는 표현 불러봐. 인원수? 텐스. 텐스가 아니라 텐스를 써요, 여러분들. 20대. 20s. 30대. 서티스, 그치? 그래서, 나이를 표시할 때, 요렇게, 그치? 몇 대, 요렇게 표시할 때는, 그래서 인원수 기수의 복수, 이렇게 써서 표시됩니다. 그래서, 텐스, 트웬티스, 서티스, 요런 식으로, 맞나?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요 나이 표시도 체크해봐. 자, 요건 보여줄게. 자, 뒤쪽 넘겨보자.
7번 문제 1번 답좀다시한번들여다볼까?어때?그는아직도10대에있습니다. 이니저틴을이렇게줄쳐봐.어떻게고쳐야돼?인히저틴스이렇게 S 붙여서.복수로들어와야돼?응?맞나?그래서요요나이표시까지기억해봐.자,요까지명사의수를맞출거야.응?자,근데넘어가기전에자,다시한번좀보자.처음에다시한번이렇게명사의수를보면처음에다시펴봐.상호복수라는게뭐였지?서로의관계표시하는걸로명사복수써야돼.응?악수하다불러.세게이제친구를사귀다. make friends with, 사이가좋다. beyond good, terms with, 교대하다. take turns, 논쟁하다. cross words with, 그치?분화복수는뭐였지?단복수가달라지는거의미가,그치? air, 공기, airs, 건방진태도, arm, 팔, arms, 무기, good, 이,굿스,상품,페인,고통,페인즈,수고나노력,프로비전,준비나설비,프로비전스,식량,민,의미,민즈,수단이나재산,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즈,통신,기억잘해야돼,응?자,머리들어.또,이제뭐뭐짤이라는단위표시를배웠지.어떻게할거야?하이폰이있으면단수,하이폰없으면뒤에명사인지형용사인지보고단복수결정해야돼.응?자,수단위명사가뭐였죠?낮은,스코어,헌드레이드,사우댄스,밀리언,빌리언,그지?구체적인수표시는?기수,수단위명사,단수,어부붙이면안되고,응? 300불러봐. 300, 그치? 6000불러봐. 6000. 막연한수표시다.수단위명사,복수쓰고,어부,그치?수십에.dozens, scores of, 수백의, hundreds of, 수천의, thousands of, 그치?수백만의.millions of 이런것들,그치?자,매뭐뭐마다표시어떻게하지? every 기수,단위명사복수, every 서수,단위명사단수,이틀마다불러봐. every 2 days 또는 every second day 나 every other day, 그치?나이표시10대불러. inonstins 20대, inonstwentys 30대, inonstis, 그치?주로여기이제명사의복수를이용한용법들이야.문제기억해주고.자,뒤쪽넘기자.이제명사의격으로들어가자.자, 578페이지딱펴봐.근데명사의격은가벼워.선생님이이제딱설명해주는거중심으로잘기억하면돼.자,보자.이제명사편에서마지막설명을들어보자.명사의격.이제끝나면이제수거들어갔다생활용어또들어가자.명사편에서이제마지막으로격에대해서이제선생님이딱또정리해줄게.근데여기는이렇게많이문법적으로문제되지는않아.근데중요한편이좀있긴해.자,들어봐.격이라는게뭐지?요걸한자로쓰게되면이렇게쓰지않아?무슨격자?역할할격자지.그치?그럼격은뭐야?명사의역할.응?그러니까가산불가산막이렇게특징있는명사를단복수도배려해서그치?그명사를어디다쓰느냐는거야.그다음마지막에명사를쓰는역할을얘기해보자는거야.처음에명사의어떤기본적인특징들이있었잖아.가산,불가산,물질명사의뭐수표시이런것들막있었잖아.그치?그리고그명사는또뭐도있었지?
단복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런 명사를 들어다가 이제 쓰는 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격이양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런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로 쓸 수 있어. 무슨 격? 주격. 어? 그러니까 그런 명사를 들어다가 주어 자리 쓸 수 있다는 거. 주격. 목적어 자리에다도 쓸 수 있어. 무슨 격? 목적격. 어? 또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소유격. 어?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세 개의 격으로 나눠. 그리고 이 명사를 떠나서 나중에 대명사 할 때도 얘들아 격이라는 표현을 쓰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자는 거야? 언제 쓰는지를 얘기해보자는 얘기하는 거야. 응? 됐어? 자, 근데 여기 보자. 탐의 명사가 있어. 자, 주어 역할의 주격으로 써봐. 탐. 그냥 변화 없이 쓰면 되잖아. 또, 목적어 역할, 목적격으로 써봐. 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명사를 주격 목적으로 쓸 때 변화 없잖아. 그냥 갖다 써버리면 되잖아. 그대로. 그치? 그래서 격을 얘기할 때 주격하고 목적격은 얘기를 안 해. 무슨 격만 얘기해? 소유격. 이것만 얘기해. 야, 굳이 변화 없는 걸 뭐 굳이, 그치? 그걸 뭐 배울 필요 없잖아. 뭐 더북이라는 명사를 주어 역할로 쓰고 싶으면 더북 그냥 쓰면 되지 뭐. 그치? 복수라면 더 복수 그냥 쓰면 되지 뭐. 그치? 변화 없잖아. 근데 요 소유격은 이제 쓰는데 들어. 소유격은 명사가 이제 소유의 의미일 때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야? 의나 가진 요런 의미일 때 쓰지 않나? 그제? 교재 봐봐. 1번에 소유격의 의미라고 돼 있지 않니? 동그라미 1번에 뭐라 그랬어? 소유. 딱 줄쳐. 2, 3, 4번은 다 지워버리고. 소유격 언제 쓴다고? 소유의 의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소유의 의미일 때만 써. 응? 그 옆에다 이렇게 써봐. 의나 가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소유라는 그 옆에다가 의나 가진. 요런 의미일 때 소유격 쓰는 거예요. 됐나? 자, 이제 그러면 머리 들고. 자, 그리고. 근데 이런 소유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가 생물의 명사와 무생물의 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머리 들자. 근데 생물의 명사일 경우는, 명사 뒤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 소유격 만들어는 무생물의 경우, 명사 앞에 어부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응? 자, 다시 한번. 에이, 필기 필요 없어. 여기 보기만 해. 명사를 이제 이렇게 소유의 의미라서 소유격으로 써야 되잖아. 그때 명사가 생물이면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붙여서 만들고 무생물이면 어부 붙여서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S 소유격, 어부 소유격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자. 보자. 스미, 그 소년의 책이라는 표현을 볼게. 또. 그 테이블의 다리라는 표현을 좀 보자. 자, 두 개 보자. 우선 첫 번째 표현의 명사, 소년의 명사가 있지. 너보이가. 그치? 근데 소년이 어떻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소년의 명사를 무슨 격으로 잡아줘야 돼? 소유격으로 잡아야지, 그죠? 근데 소년이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 어떻게 만들어? The voice. 이렇게, 그죠? 책. 그제. 이렇게. 맞지? 자, 요거 만들어.
테이블의 다리에서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다리 아니야? 무슨 격으로 해야 돼? 설교를 해야지, 그치? 근데 테이블의 명사는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부로, 그치? 근데 어부 설격일 때는 소유되는 명사 뒤로부터 해야 되나? 일단 여기 봐봐. S 소유격은 소유되는 명사 앞으로 붙지, 그치? 어부 소유격은 얼로 붙여. 소유되는 명사 뒤로 잡아주고 있지, 그치? 맞나? 먼저 어부 소유격이라고 그래. 교재 봐봐. 자, 2번 봐. 어퍼스트로피 S 소유격을 사용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만 딱 줄쳐. 무슨 명사? 생물의 명사만. 그치? 그 동그라미 이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어? 무생물의 명사지만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정리해놨잖니, 그치? 지워버려. 필요 없어. 딱 X 표시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워라 그러는 건 아주 확 지워버려야 되는 거? 미련도 갖지 마. 의미 없어. 생물 명사만 어퍼스트로피에서 소유격 쓴다고. 무생물은 어부 소유격 쓰라고, 그제? 예외 두지 말고 해, 응? 됐나? 그 위에 예좀 봐봐. 생물의 명사, 소년의 모자 어떻게 써? 또 보이스 헤드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말의 꼬리 어떻게 돼 있어? 또 horse is a tail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제? 그리고 여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 Girls' school이라고 돼 있지, 그지? 오늘 성분 이상해요. 어느 게 이상한 것 같아? 어퍼스트로피하고 S 위치가 좀 달라지지 않았니? 여기 잠깐 들어봐. 이런 문제 예전엔 참 많이 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있잖아, 얘들아. 이건 이거야. 소유격 만들 때 어퍼스트로피 S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뭐냐면 이 명사가 복수야. 그러니까 소년들의 집 그럴 수 있잖아. 소년의 집은 소년들의 집일 수 있잖아. 그럼 복수 명사를 소유격 만들어야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여기다 어퍼스트로피만 찍는 거야. S는 못 붙여. 발음이 안 돼, 얘들아. 두개 붙여 발음할 수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복수 명사는 어퍼스로만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여학교는 한 소녀의 학교야, 소녀들의 학교야. 소녀들의 학교잖아, 그치? 이거 복수 명사 소유격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봐. 여학교에서 그 어퍼스로 위치가 왜 S 뒤로 가 있는지 알겠어? 소녀들의 학교 복수 명사 소유격 만든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돼, 응?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여인의 모자. 또, woman's hat. 이렇게 돼 있지, 그제? 됐나? 자, 밑으로, 오른쪽 와봐. 3번에 어부 소유격 줄 쳐봐. 무슨 명사? 무생물의 명사. 딱줄 치고, 동그라미 2번은 지워버리고. 됐지? 어부 소유격은 무생물의 명사일 때 쓰는 거야, 응? 동격이다, 뭐 이런 거다 됐어. 필요 없고. 자, 첫 번째에도 봐봐. 테이블의 다리들에서 the legs of the table. 그치? 책의 제목에서 the title of the book. 이렇게 돼 있잖아. 됐나? 자, 네, 내려가자. 자, 4번에 각자 소유, 공동 소유 줄 쳐봐. 그리고 5번에 독립 소유격은 X 표시하고, 자, 그건 요즘 문법 안 따지고, 자, 각자 소유, 공동 소유 돼 있지? 줄치고, 그 독립 소유격 X 표시했지? 자, 이거 해결하고, 키포인트 박스로 내려가자. 응? 자, 여기 보자. 자, 각자 소유, 공동 소유 또 쓰면 얘기해줄게. 자, 이것도 쉬운 얘기인데, 문제 나오는 패턴이 이것도 정해져 있어. 자, 머리 틀어.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심플하게, 심플하게. 응? 자, 그러면,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각자 소유, 공동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줄게. 이것도 어렵지는 않는데. 보자.
이건 이런 얘기야, 뭐냐면, 여기 봐봐. 이게 명사인데 명사가 있어. 근데 뒤에만 이렇게 어퍼스트로페 수익을 붙이는 거야. 명사인데 명사인데 양쪽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페 S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소유라고 그래? 이걸 공동소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타메하고 메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책들 이렇다는 거. 이거 각자 소유. 탐바로 메리 따로 갖고 있는 책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공동소유, 각자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뒤에 어퍼스트로피에스를 양쪽으로 붙이냐 뒤쪽만 붙이냐에 따라 이게 의미가 얘기해. 그치? 이건 무슨 말인지 금방 접수됐지? 자, 근데 옆에다 좀 필기 좀 해봐. 자, 우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고. 자, 옆에다 필기해봐. 이 표현이 맞아, 틀려. 요 표현이 맞아, 틀려. 자, 두 개를 판단해 보는 걸로.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하자. 각자 소유, 공동 소유 문제는 물어보면 이제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탐앤 메리스 볼스테이, 탐샘 메리스 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물어. 이렇게 체크해 봐. 자, 됐으면 돼. 여기 좀 보자. 일단 요첫 번째 표현은 일단 무슨 소유로 잡았지? 공동 소유로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어? 근데 묻자. 생일은 공동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아니야, 생일 얘들아 쌍둥이라도 날짜는 같을지라도 생일은 각자 있는 거지. 생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안 되지, 여러분. 팬티 어때? 이건 공동소유하면 안 되지 않나? 신발 어때? 그제? 이것도 그래, 그제? 그제? 자, 수만 이제 정리해보자. 일단,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각자 소유, 공동소유가 문제로 들어오잖아? 그럼 뒤에 명사를 잘 봐야 돼. 이렇게 공동 소유할 수 없는 걸 주고 공동 소유하고 연결을 시켜놓는단 말이야. 요건 어때? 지금 각자 소유로 돼 있지? 탐슨 메리스 각자 소유가 돼 있잖아. 근데 카의 단어가 단수로 들어와 있잖아. 자동차 한대 가지고 각자 소유할 수 있니 없니? 이게 안 되지, 그치? 아야 바퀴 따로 운전대지 그건 안 되잖아, 그치? 카즈 복수로 와야지, 그치? 요 스타일을 잘 기억해야 되나? 자, 필기해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요런 모습으로 물어보겠지, 요런 모습으로. 그치? 한번 이거 보여줄까?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로 가볼까? 자, 교재 뒷장 넘겨봐봐. 한번 보여줄게. 3번 문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3번 보자. 어떻게 돼 있어? 클립스 앤 알스카 브록다운 동사 두줄 쳐서 됐나? 근데 클립스 앤 알스카의 편에게 줄이 쳐졌잖아. 무슨 소유로? 각자 소유로. 그치? 뒤에 카의 명사 근데 무슨 수로 돼 있어? 단수.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동차는 각자 소유가 돼야 되지 않니? 카가 아니라 뭐로 고쳐? 칼스. S 붙여야지. 그치? 아니다, 아니다. 거긴 줄이 안 쳐졌으니까 칼을 그냥 단수로 쓰려면 앞에 무슨 소유로 바꿔야 돼?
그걸 공동소유로 고치면 되겠다. 그치? 클립앤드 알리스. 그치? 앞에 클리프스에서 SD자, 어퍼스럽 SD여서 이걸 공동소유로 만들자. 공동소유로 만드는 게 맞네. 그치? 맞나? 오케이. 자, 요거 이렇게 기억하자. 응? 자, 그럼 이제 키포인트 박스로 오자. 자, 키포인트 박스에 두 개가 돼 있잖아. 이중 소유격하고 명사, 명사, 복합 명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두 개를 수민이 딱 정리해 줄 거야. 응? 자, 그 명사, 명사, 복합 명사도 정리하자. 응? 저번 텀에 선생님이 지우라 그랬는데 이번 텀은 해줄게. 응? 그거는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할 게 있어. 응? 자, 양쪽 다 정리하고 이제 명사편을 마무리 짓자. 응? 자, 이중 소유격부터 해줄게. 자, 머리 들어봐. 자, 선생님이 또 이제 이해를 좀 여러분 요구할 게 있어. 이제 명사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봐봐. 일단 이제 이렇게 소유격이라는 거는 이제 S 소유격, O 소유격. 각자 소유, 공동 소유. 그제? 자, 보자. 이제, 스미 이중 소유격을, 명사가 문법이 좀 길지, 그제? 길어. 근데 관사표현은 빨라. 응? 관사표현은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는 것 같던데, 그제? 근데 대명사표현이 이제 좀 길지, 그제? 대명사가 좀 길어. 그래서, 저기, 뭐야? 근데 형용사 부사는 또 쉽고, 응? 관계대명사가 좀 길고, 응? 이제 그런 이제 장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배울 때좀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는 파트는, 근데 명사 좀 최대한 줄여준다고 쓰면 줄여주는데, 그제? 근데 그런데도 양이 많지, 그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정리하자. 자, 여기 보자. 자, 그러면. 이중 소유격 얘기하자. 일단 이중이라는 표현 언제 쓰지? 이중을 언제 써? 두개 겹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몇개 겹치는 거야? 두 개.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어부가 붙어서 어부 소유격 하나. 이렇게 어퍼스트로페 S 붙여서 S 소유격 하나. 소유격이 지금 두개 붙어 있잖아, 그치? 이게 이중 소유격인 거야. 그럼 머리 들어보자. 좀 이따가 스미 이중 소유격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겠어? 명사 놓고 어부 붙이고 어퍼스트로 S 붙여주는 거야. 응? 일단 됐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얘기하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이중 소유격 언제 쓰나요? 이제 가르쳐 줄게. 자, 요거 좀 이따 필기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 앞에 암기하기 좋게 하자. 이것저것 어느 무엇을 좀 아노 이런 표현이 있어. 뭐라고? 불러. 이것, 저것, 어느, 무엇을 좀 아노.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영어로 뭐야? This. 저게 영어로 뭐야? That. 어느가 뭐야? Which. 무엇이 뭐야? What. 조금이. So many. 부정관사, no. 합쳐서 another. 이런 표현이 있어. 자, 다시 불러봐. 뭐라고? 이것저것 어느 무엇을 좀 아노. 이것, this, 저것, that, 어느, which, 무엇, what, 조금, so many, 부정관사, no, 합쳐서 another. 이렇게, 그치? 에이, 얘들아, 여기 봐. 좀더 필게. 근데 이 명사 앞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 나중에 이제 스마하고 형용사 파트 가면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지시 성격의 형용사들이야. 딱 집어주는 거잖아. 이거 어느 조금 이렇게 딱 집어주는 것들이야. 또 다른 하나 딱 집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절대 못 써. This, some, that, no, what, another 같이 못써 얘들아. 소유격도 마찬가지야.
성격도 얘네들 같은 성격이야. 그러면 이 문장 우선 맞아 들려? 자, 보자. 우선 스미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 이 표현이 지금 맞대는 거야? 틀리대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표현이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계명사를 놓고 되다고 탐스의 표현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왜? 얘하고 얘는 같은 성격이라니까? 지시 성격 딱 집어주는 것들이잖아. 그죠? 같이 못 써? 그다 이럴 순 없잖아, 얘들아. 보자. 그럼 쓰면 안 쓰면 되지, 뭘 고민해. 빼버려. 대 빼버릴까? 그러면 탐의 책 중에 어느 책인지 설명이 안 되잖아. 탐스 빼버릴까? 누구 책인지 설명 안 되잖아. 가치는 못 쓰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못 빼고 다 써야 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쫙 이렇게 바꾸는 거야. That, bu, of, times. 요렇게 소유격을 이중 소유격으로 뒤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계명사 앞에 대다고 같이 썼냐 안 썼냐? 안 썼잖아. 그치? 자, 머리 틀어. 자, 다시. 명사 앞에 this, that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유격을 뒤로 이렇게 빼버리, 이중 소유격 빼버리란 말이야. 이유가 뭐야? 둘이 같이 못 써서 이러는 거야. 아, 자, 또 봐봐. 자, 이제 문제 확인하기 전에 뭐 봐봐. 그녀가 만났습니다. 뭐, Mary's friend를 만났습니다. 우선 요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지? 아, 부정관사의 어와 Mary's는 같이 못 쓰잖아. 그치? 이것저것 부정관사 여기 있잖아. 그치? 고쳐봐. 어? Friend of Mary's. 이렇게 바꿔. 이중소유격 이걸 돌려버리란 말이야. 자, 교재 봐봐. 자. 그 키포인트 박스 첫 번째 문제 봐봐. 그가 만났습니다. A friend of Mary's. 왜 소유격이 뒤에 of Mary's 이중 소유격으로 돌아가 있는지 알겠어? 그 앞에 friend 앞에 부정관사 있잖아. 두 번째도 봐봐. This of times. 부계명사 앞에 this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 소유격에서 of times 뒤로 돌아가 있지. 맞나? 잘 봐, 응? 됐나? 자, 그 옆에다 필기하자. 요거, 요렇게 필기해. 요 노란색 필기해. 아, 요렇게 돼야 탁 눈에 들어오더라. 그럼 문제 확인할게. 그 키포인트 박스 옆에다가, 요렇게, 요, 선생님 노란색 판사한 대로 요대로 필기 좀 해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 같아? 요거 암기하는 게 포인트지, 여러분들. 그치? 이거 암기가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이거는. 그치? 읽어봐. 아, 이거, 저거, 어느, 무엇을 좀 아노. 요거 암기하는 게 포인트 같아. 그치? 그래야 이렇게 같이 못 쓰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기억 잘해, 응?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확인하고 서만 이제 복합명사 좀 얘기하자. 자, 교재 어디를 펴좀 앞에 와봐. 자, 그 앞페이지에 577페이지 5번 문제 봐봐.
바로 앞페이지죠. 5번 문제에서 이제 2번 답좀 판단해 봐. It is true that 접속 동그라미 쳐 주고 사실이냐? Seems that car. Seems that car. 그 표현 어때? 안 되지? 왜? James와 that은 같이 못 쓴다 그랬잖아. 앞에 that은 접속사 되시니까 떨어뜨려 버리고. 됐어? 고쳐봐. That car of James. 이중 소유격으로 바꿔놔야지. 됐어? 근데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지, 여러분. 그치? 이중 소유격은 눈에 진짜 안 들어올 수 있어. 관심 갖지 않으면 안될 거야. 응? 자, 이제 수마하고 다시 이제 뒤로 와서 이제 복합명사 좀 얘기하자. 자, 뒤에 580페이지 딱 펴서 자, 이제 복합명사 좀좀 얘기해 줄게. 자, 보자. 이중 소유격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불러. 뭐예요? 이것저것 어느 무엇을 좀 아노 소유격 같이 못 써? 근데 소유격뿐만 아니라 지네들끼리도 같이 못 써, 얘들아. 응? 디스어너도 이런 표현 안 써. 디썸 이런 표현도 안 써. 응? 썸 이런 표현도 안 써. 응? 그래. 자, 그러면 스마하고 이제 복합명사를 좀 얘기해 볼까? 자, 보자. 자, 어깨 좀쭉 펴봐. 자, 그리고 수만 이제 복합명사까지 얘기하자. 추석은 추석인가 보더라. 응?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 어제 갔나? 어제 갔구나. 어제 있으면 인천대공원 가기 전에 근데 시장 석바위 시장 있잖아, 얘들아. 여기 그제? 그러니까 석바위 시장을 이렇게 통해서 근데 지금 집사람이 옥수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통해서 갔어. 응? 오, 사람 많더라. 뭔가 이게 막 시장 딱 들어가니까 이제 추석 그 분위기가 조금 나는 거 있잖아, 여러분, 그제? 근데 바깥으로는 사실 분위기 잘안 나잖아, 그제? 추석이 연휴가 내일 모레 저녁부터, 그제? 시작 아니야, 그제? 근데 사실 바깥으로는 뭐 전혀, 그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진짜 못 보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한복도 입고 그러지 않았니? 추석 때 아니면 뭐 설날 때 한복 입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봤었지, 그 모습은. 그제? 근데 요즘은 추석 때 한복 입은 사람 봐, 못 봐. 정말 못 보지? 근데 그런 건 아쉬운 것 같아, 그제? 좀 이렇게 설이나 추석 때는, 그제? 한복 같은 거좀 이렇게 입고, 그제? 좀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건데, 그제? 근데 요즘은 너무 모르겠다. 그지? 좋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나쁘게 바뀌는 그 판단은 잘 못하게 있어. 근데 여하튼 적응은 안 돼. 응? 뭐 솔직한 얘기로 요즘 뭐야? 여러분들도 대부분에 그럴 걸뭐 그제? 나중에 이제 현직에 가서 추석 연휴 때 쉰다. 그러면 여러분 뭐할것 같아? 그지?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막 여행 계획 세우고 막 그러지 않냐? 근데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저기 뭐 뉴스에 나오는데 뭐다 예약이 다 끝나 있다면서. 그지? 해외여행 그지? 다 예약이 끝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사람 맞이할 준비가 그지? 아주 그냥 분주히. 일본이 안 되니까 요즘 일본 쪽으로 안 가니까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사람 맞이할 준비가 아주 되게 막 분주하고 바쁘다더라, 동남아시아에서. 글쎄, 좋은 건가? 어때? 여러분들은 좋지, 그치? 여러분들, 사실 뭐, 한편 이해는 되는 건 있어요. 얘들은 뭐냐면, 그때 이렇게 연휴 내기 힘들잖아, 평소에, 그치? 뭐, 목, 금, 토, 일, 4일 연휴잖아. 거기다 하루만 더 붙이면 어때? 연차나 이런 거 쓰면? 5일까지 낼수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평소에는 5일, 직장인들이 5일 내기는 정말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건 한편 이해해. 그럼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게 추석 막 이럴 때 어때? 그제 좀 이렇게 국내에 있으면서 좀 추석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인구 대비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 없어. 나라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세계 해외여행을 나가는 숫자가 최고, 최고. 세계 최탑이야. 1등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 1등은 어때?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 응? 그 그러니까 너무나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들이 어떠니 세계 해외여행을 인생에 뭐로 잡고 있니? 로망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니? 그치? 그래서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몇명 여행 가는 겁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될까? 우리부터도 다, 그치?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다 거의 뭐 많은 인원수가 뭐라고 얘기할까? 해외여행 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제? 근데 참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잡혔을까? 그제? 쓰면 내가 제일, 난 이런 생각을 해. 선진국일수록 얘다 이런 얘기해. 국민들한테 얘네들도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제? 뭐 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해외여행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발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 악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제?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목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제? 어머, 나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뭐, 그제? 사이클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진짜 많아. 근데 우리는 해외여행이라는 그 답변이 무지 많은 거고. 근데 이거는, 그치? 정말 좀안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무역 적자가 어디서 많이 생기는 거야? 해외여행 경비에서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거의 안 오잖아. 근데 나가서 쓰는 건 정말 장난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좀 각성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직자가 되면은, 공직자가 돼서는 해외여행 다니는 거 어떨까? 그건 조금, 그지? 그건 눈치 봐야 될 부분은 있어, 그지? 공직자들이 특히 또, 그지? 근데 국내 여행을 좀 다니는 거가 맞긴 한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떠니? 선생님 이렇게 일단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이 좋아. 국내여행을 다녀야지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그치? 그러면서 선생님 마음속 이제 머릿속에 뭐라고 뭐 생각할 것 같으니 어디 가지? 그치? 국내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갈까? 진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치? 국내여행을 가자 그러면 어떠니? 진짜 너무 한정돼 있어, 그치? 가서 또 어떡하니? 너무 실망스러운 그 결과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오고. 야, 근데 아직도 그래, 우리나라는 얘들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한테 국내여행 가고, 그제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 다니면서 우리 강토를 보고, 그제?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제? 또 어떤 이제,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한번 계획을 좀 선생님부터. 응? 그래, 올해 추석 때는 차례 지내고 국내 여행을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어. 그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자는 데 어디야? 제주도. 제일 가자는 데가 제주도잖아. 근데 제주도 가면 좋은데? 뭐가 걸려, 제주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지? 제주도는 그래서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 얼마 들까? 4명 가족이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갔다 오자. 자, 얼마 쓰고 올까? 얼마 정도 쓸것 같은데? 그 전략해서 쓴다는 전제를 둬도? 글쎄, 한, 아무리 전략해도 250에서 300 정도 쓰지 않겠냐? 글쎄, 비행기 값만 우선 얼마야? 그렇다고 배 타고 왔더니, 그치? 인천에서 떠나는 배 타고 1박 2일 동안 가서 하루 놀고 올 수는 없잖아, 그치? 비행기 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무리 저가 항공을 타도 어때? 4명 가족이면은 그게 한 100만 원 넘을 거야, 그치? 100만 원 전후 뭐 이렇게 될거 같아, 그치? 그리고 숙박시설 어떠니?
가서 여관에 머물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어떤 리조트라든가, 그치? 그 정도 머물래? 3박 3일 정도 머물면 그게 얼마야? 한 5, 60 될걸? 그치? 그럼 벌써 150이잖아. 그러면 가서 먹어야 되잖아. 라면 끓여 먹으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제주도 가면 최소한 어떻게 하냐? 뭐 여행의 목적 중에 대표적인 게 먹자고 가는 것도 있잖아. 보자는 것도 있지만 먹자는 것도 크지 않겠어? 그럼 제주도 가면은 뭐 돼지 거기 뭐 제주 뭐 그지 원래 똥돼지라 그러지 얘들아 그지 그것도 먹어봐야 되고 제주도 가면 갈치도 좀 먹고 와야 되겠고 그지 제주도 갔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체험도 해봐야 되잖아 그지 뭐 맨날 걸어만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그게 얼마야 쌤이 얼마 전에 있잖아 쌤이 계획을 해봤어 뭐냐면 쌤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딸애랑 하고 응? 쌤 집사람은 이제 여행을 좀 갔다 올까? 쌤도 이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응? 그래서 한 3박 4일 좀 갔다 올까? 하고 쌤이 이제 막 계획을 한번 잡아봤어. 근데 접은 이유가 뭔지 아니? 아니,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한 250, 300만 원이 들어. 근데 순간 어떤 게상 머리에 스쳐? 이 돈이면, 그지? 이 돈이면? 뭐 대만 갔다 와도 되겠네? 대만은 안 가봤거든, 쌤이? 대만 갔다 와도 되겠는데, 그럼 여행 이렇게 패키지 딱 뒤져보니까, 한 사람당 얼마야? 한 6, 70만 원이면 돼, 얘들아. 응? 근데 거기 먹을 거, 재워줄 거, 비행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내가 쓰는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돈이면 대만을 3박 4일 동안 갔다 오겠더라고. 물론 애국해야지, 얘들아. 그치? 애국해야지. 그치? 우리나라 게 좋은 건 좋지, 뭐. 와, 제주도 좋지. 그치? 근데 제주도는 이미 선생님 몇번 갔다 온것 같으니 제주도 선생님 뭐 여러 번 갔다 왔겠지 그치? 근데 대만은 안 가봤어 어디 가야 될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정해줘 봐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면 이제 선생님은 애국은 해야 되겠거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대만 갈까 그냥? 대만 가서 마음속으로 애국할까 그치? 그게 맞겠지? 그치? 이게 문제야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안으로 딱 뜯어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가는 것도 로망적인 뭐 이렇게 생각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서 막상 즐길 게 없다는 것도 그 비싸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얘들아 우리나라는 제주도 아니고 다른 데는 가면 실망투성이야 솟잔 얘기로. 진짜 그래 얘들아. 내가 있잖아 제일 압권이었던 데가 어딘 줄 아니? 선생님, 국내 여행 중에 최고로 잊지 않는 여행이 니네 저기 뭐야 한때 SK 텔레콤에서 선전했던 그 녹차밭 있잖아 보성 녹차밭 있지? 그 수녀하고 이렇게 쫙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었던 보성 녹차밭 있잖아 알지? 너무나 예쁘게 나왔잖아 그치?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가봤어? 어땠어? 그치? 쌤은 여기서 있잖아. 야, 집사람 데리고, 야, 보성 녹차밭 한번 가보자. 멋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쫙 차를 가지고 내 떠나서 몇 시간 걸렸니? 가는 데만 7시간 이상 걸리는 거야. 차를 타고 막 운전해가지고 이제 갔어. 남해 끝이니까. 그치? 그래서 막 갔어. 가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어떤 생각이 있었지? 그래, 멋있는 거 보자, 응?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 딱 보성 녹차밭 딱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볼 기대가 크잖아. 사진도 팍팍 찍어야지, 그치? 딱 갔거든? 이게 보성 녹차밭이잖아. 그 광고에 나왔던 장면 있지? 그게 다야. 그게 딱 다야, 나 더도 말고, 그게 딱 다야. 그냥 여기서 딱그 장면 하나 탁 보면, 땡이야.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생각해봐라. 7시간 걸쳐서 갔지? 봤지? 근데 올라오면서 선생님 어땠을 것 같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안 간다, 그치? 응? 아니, 솟잔 얘기로 막, 그래, 얘들아. 여수 밤바다 좋다 그러잖아. 여수 밤바다 막 무지 좋다 그러잖아. 어때? 가면은, 응? 별로지? 가면 얘들아 그냥 이게 무슨 그제 아이씨 근데 가는데 대여섯 시간 막 7시간 걸리잖아 그 7시간 대여섯 시간이면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가냐 잘하면 저기 어디까지 갈수 있어
사람은 뭐 직행 타면은 뭐 유럽 가까운 데 떨어지겠네, 그치? 아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래. 그리고 가서 또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또 싸게, 그치? 재밌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와야 되잖아. 에이, 그치? 그 스님이 거기 보성 녹차방 나오면서 막 신경질 낸거 아니야?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아니, 아저씨 이게 전부냐고, 그치? 그 아저씨 황당하지. 녹차방, 이게 전부인데? 그치? 아이, 참 그렇더라.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가 빨리 좀 이렇게, 그지? 이 공무원들이 해야 돼, 이거를. 이걸 민간인이 할 수는 없고 공직자들이 좀 안목을 키워야 돼. 공직자들 보면은 안목이 이게 좀, 그지? 좀 뭔가 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도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이 보고 감각이 있으니까, 그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안목을 갖고, 그지?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어. 근데 저 월미도에서 은하철도 어떠니? 그 한동안 문제고 진짜 꽂혔잖아. 근데 이번에 새로 다시 개통했다며. 근데 볼만하다며. 이거 다시 손댔잖아. 다시 손댔는데 거기 해안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철도 만들었는데, 그건 볼만하대. 이제 제대로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 가면 저기 바다 해안열차 있잖아, 얘들아. 해안열차 쭉 타면서 바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여행이 있잖아. 그치? 그 열차식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요번에는 관광객이 좀올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공무원들이 하는 안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난 공직자들 그랬으면 좋겠어. 어떡하냐면, 니네들 3년 근무하고 이제 1년 쉬잖아. 몰라? 니네 안식년 생겼잖아. 공직자들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도 바뀌었잖아. 3년 근무하고 1년 쉴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막 근무하고 내 1년 동안 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됐어. 이 법으로 됐어, 얘들아. 그럼 1년 동안은 나는 그냥 공무원도 그냥 쉬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1년 동안에 뭔가 좀 보고 와서 레포트 내라. 그치?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목을 좀 키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치? 아,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좀 뭔가 좀 되지. 아, 안목은 꾸져가지고 어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 대표적인 게 미추홀로 아니에요, 이거. 그치? 그래서 주한역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주한역이 우리하고는 여기 있잖아. 여기가 미추홀로잖아. 미추홀구에서 가장 여기가 번화가 아니냐? 여기다가 얼마 쏟아부은 건줄 아니? 저 거리 만드는데? 저 거리 만든 거야, 얘들아, 저게. 저기에다 돈 들여서 만든 거리야, 저기에. 니네 믿기냐? 말도 안 되지. 저게 몇십억 돈이 들어가서 만든 거리가 저거야.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눈이 후졌으면 그러니, 그치? 세상에 몇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치? 길을 저게 미추홀구의 가장 번화가라고 그러고 거기다 무슨 뭐, 그치? 니네 나한테 면접 준비할 때 봐봐야 돼. 웃기지도 않아. 이 거리 가지고 뭐 무슨 뭐 축제도 있고 막 그래. 누가 오겠니 저거, 그제? 세상에 안목이 있어서 봐라. 세상에 유럽 같은 데 가서 얘들아 좀 이렇게 봤으면은 저 지경으로 안 만들어 놓지 않겠니? 저기다가 조금 이렇게 유럽의 좋은 거리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어서, 그제? 조목조목 뭔가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이 명소가 되지 않겠니? 명소가 되면 사람들이 일로 모이지. 지금 미추홀에서는 구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사업이잖아. 그 시민공원까지 다 개발이 들어가잖아. 그죠? 거기 뭐 대규모의 쇼핑센터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참 잘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저 3년 근무하고 1년 쉬면은 저기 해외 나가서, 여러분들은 일반 여행이 아니잖아. 목적이 이식 가는 거잖아. 그죠? 가서 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좋은 건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행정할 때, 그제? 일할 때 쓰면은 참 좋은 일이 되지, 그제? 근데 공무원이 그래야 돼. 근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공무원 뭐 하는 사람이야? 얘기 좀 해봐. 여러분, 공무원 돼서 무슨 일할 것 같아? 여러분, 공직에 가면 무슨 일할 것 같아? 선생님, 면접 준비하면서 가끔 확확 놀라는 게 이거 얘들아. 너희들 공무원 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들어가? 그때 딱 하는 얘기 대부분 이 얘기예요. 민원인 들어오면 민원 처리해주고요. 서류 떼어주고요.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기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현직 공무원들이 그 일이 아니라 주로 임용직들이 있잖아. 임시직들이 있잖아. 기능직들. 그분들이 주로 해. 민원실 가도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건 그분들이자 실제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그 일을 안 하고 안에서 어떤 행정 일을 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하는 일은 계획하고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그치?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까, 그치? 이런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인 거야. 근데 그건 몰라. 그냥 뭐 어디 뭐 저기 뭐야, 그치? 주민센터 같은 데 앉아서 저기 뭐야, 주민등록증 끊어주고, 그치? 뭐 이런 거. 그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공직에 가서 할 일에 10%도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치? 물론 그런 일할 때도 있어. 근데 그 일이 주된 게 아니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공무원 돼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알고, 그치? 모든 거를 좀 남보다 나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면접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직 면접은 그걸 못 쫓아가지, 그치? 그래서 면접에서 얘들아 사실 강화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안목 있는 젊은 사람을 뽑는 면접이 돼야 돼. 그래야 뭔가 도시가, 그치? 발전을 할거 아니야. 야, 그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저기 뭐 서류나 띄워주고, 민원인 처리. 그거 같으면 뭐하러 몇십 명이 필요하냐? 뭘로 대신해버리면 돼? 요즘 자동 판매기 있잖아, 얘들아. 주민등록증번 같은 거 뭐, 사람 뭐 필요해, 솔직한 얘기로, 그치? 뭐 하면 돼? 자동 판매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뚝뚝 눌러서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 공무원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치? 항상 생각하면서 공직에 가야 돼, 그치? 그래서 공직 됐을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승진도 빨라. 그러다 보면 상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젊은 공직자들은 계획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떤 응모 전에 응모를 하고, 그 자신을 다듬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상이 빠르잖아. 그 부상이 빠르면 뭐가 빠르는 거예요? 승진이 빠르잖아. 지금 우리 학원에서 승진 최고로 빠른 애인데, 얘들아, 지금 5년째 됐는데, 얘가 지금 7급에 올라가 있어. 근데 조만간에 6급 승진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파격적이지. 보통 9급으로 들어가서 8급 되는데 몇년 걸려? 요거 평균 한 3년 정도 걸려, 얘들아. 3년 정도 걸리면 8급으로 다 승진이 되면? 근데 이 얘기도 웃기더라. 선생님, 9급 들어가면 평생 9급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지? 9급에서 8급 하는데 3년 걸리고, 8급에서 한 7급 정도로 승진하는데 몇년 걸려? 요것도? 한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가 돼. 이렇게 돼서 7급까지 이렇게 올라가. 7급에서 6급을 따는 데는, 요거는 시험을 보면서, 지금 제도는 시험을 봐. 근데 5년 정도 근무하면 사무관 승진시험이라고도 이거를, 승진시험을 볼 기회를 줘. 승진시험 결과에 따라서 승진을 해. 근데 보통은 요것도 6급까지 가는데 한 10년, 한뭐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 6급에서 5급. 이럴 때는 이제 경쟁, 인사고과 이런 게다 들어가면서 능력이 이제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지. 좀더 빠른 사람은 뭐 2년, 3년 만에 다른 사람도 있고, 6급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공직자의 어떤 이게 연도수가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 근데 5년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남보다 어떡한 거야? 5년이 빠른 거지. 평균 5년 정도가 빠른 거잖아. 근데 5년 정도 빨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표창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승진할 때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표창. 상위 플러스 점수가 그게 많이 작용을 해. 근데 이 친구가 상을 받은 게 어떤 걸 받았냐면, 단적인 예가 저거에 들어. 뭐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항상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거에 대한 응모전을 많이 해. 그래서 쓰레기 재처리 활용에 대한 이제 관보에 나오거든. 그거에 대해서 응모전을 쭉 하거든, 그치? 응모전 같은 거 하면은 자기가 이제 공부 많이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 그치? 그럼 잘 정리해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응시를 해. 그럼 거기 입상을 하게 되면 어떠니? 거기에 따른 부상이 이제 상이 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을 항상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면
공직자들 중에는 이렇게 뭔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대우가 있겠지, 여러분들. 그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지는 거야. 응? 해외 연수 기회에서 1년짜리 이렇게 아니면 뭐 3년 정도에서 해외 연수 나가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제 보내주는 거지, 여러분. 그치? 해외 연수 갔다 올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떠니? 이 공무원은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는 진짜 탄탄한 거지, 여러분들. 그치? 해외 연수까지 시켜놓고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놓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핵심적인 부서에 놓겠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보면은 부단히 자기 개발과 자기 노력이 필요해. 옛날처럼 막 그냥 먹고 그냥 띵가거리는 거의 그런 식이 공무원. 근데 여기다 이제 요 제도가 또 바뀐다 그랬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승진뿐만 아니라 봉급도 달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봉급도 차등제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직에 가면 그런 거 경험할걸?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인데 한 몇 년 늦었는데 나보다 봉급을 더 받아. 그거 경험하게 될걸?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지. 나보다 한 10년 먼저 들어간 상사인데 내가 봉급을 더 받을 수가 있어. 역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공직에도. 쌤 봐서 잘하는 거야. 응? 내가 봤을 때는 진작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야. 그러면 공직자들도 부단히 이제 안목을 키우고, 그치? 생각을 넓히면서 자기의 어떤, 그치? 개발을 많이 하겠지, 그치? 그러면 시가 발전하는 거야, 시가. 응? 그러면 좋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다. 응? 자, 여기 보자. 자, 보자. 자, 스미 얘들아. 봐봐. 이제 스미 복합명사라는 걸 얘기해 줄 거야. 들어봐. 이게 뭐냐면, 아까 스미 저기 이중 소유격 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지? 이것저것 어느 무엇을 좀 아노 하고 소유격은 같은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영어는 같은 성격끼리 같이 안 쓴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명사하고 명사를 같이 써 안 써? 원래 안 쓰는 거야. 명사 명사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명사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복합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들어. 필요하지만 들어. 근데 어느 때 이렇게 붙냐면 이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교재 봐봐. 선생님이 네게 뭐라고 써놨어? 전체와 부분의 관계, 또 재료와 원인 관계, 또 도구나 용구, 또 작품 요금, 이럴 때 복합 명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그때 들어봐. 그때 복합 명사를 만들 때 앞에 명사는 철저하게 단수로 붙여야 되나? 자, 스마가 좀 얘기 좀 해보자. 신발이 영어로 뭐지? 아니야, 슈라고 쓰면 안 되지. 나 신발은 짝을 이뤄야 되니까 뭐야? 슈즈. 신발 가게. 신발 가게는 상점은 상점인데 신발을 재료로 하는 거잖아, 그치? 복합명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슈즈 스토어. 어때? 틀렸지? 앞에는 무슨 수로? 단수, 슈스토어. 이렇게, 그치? 맞지? 여기 봐봐, 봐봐. 자, 화분을 영어로 만들어봐, 화분. 화분이 꽃이 있는 박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플라워야, 플라워스야. 플라워, 박스. 이게 화분이라는 복합명사야. 됐어? 야, 근데 이거를 우선 교재 보자. 자, 중요한 거 체크하고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얘기할게. 자, 봐봐. 처음에 키친 테이블 줄 쳐봐. 또, 재료 원인에서 슈어스토어, 북스토어 줄 쳐봐. 도구나 용구에서
노티스보드 게시판 줄 치고 그 다음에 텔레폰 빌 요금 통지서 줄 치고 됐나? 그런데 그 밑에 주의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또. 자 여기 보자. 주의 서막을 얘기 좀 하고 해. 자 들어봐. 원래 이게 단수로 잡는 게 맞아. 그러면 여기다 저기 화물 열차를 영어로 한번 써보자. 화물 열차. 화물이 영어로 뭐지? 상품이? 구수잖아. 열차가 뭐예요? 트레인. 그죠? 그러면 이 구스 트레인이 소위 섬이 화물 열차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치? 근데 앞에 명사는 지금 복합 명사를 단순한다 그랬잖아. 여기 S 붙었네. 맞아, 틀려. 이건 맞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 단어는 S가 붙어야 화물의 의미가 나오잖아. 그치? 무기 감축 불러봐. 암이야, 암스야. 암스 리덕션. 무기 감축. 그치? 이거는 복수가 아닌 거지, 여러분. 그치? S부터 무기가 되잖아. 그 밑에 주의 좀 봐봐. 자, 저축은행, 저축계좌 출처, savings account. 또, 군비경제, arms race, 수학선생, mathematics teacher. 출처체. 앞에 S가 붙은 건 이거는 복수 아니지, 그치? 자, 그 밑에 하나만 더 쓰자. 자, 화물열차, 구스트레인 또 써봐. 또. 구스트레인의 화물열차라는 표현 써놓고, 그 다음에, 통신산업을 써봐. 통신산업. 커뮤니케이션이야, 커뮤니케이션즈야. communications industry. 통신산업. 자, 요렇게 좀 써놔봐.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얘기하자. 이것들은 앞에 S가 붙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지, 그치? 이것이 아니면 앞에 다 단수로 잡아야지, 그치? 얘기 됐어, 일단? 자, 그럼 여기 좀 봐봐.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준 이유를 얘기해 줄게. 요건 됐고, 스미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이 문장 좀 잠깐 봐봐. 사실은 이 눈을 키워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준 거거든. 그다음 다른 것 떠나서 지금 문장 중에서 명사가 겹쳐 있는 게 있지. 뭐하고 겹쳐 있지? 복수하고 칠드런 이렇게 명사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표현이 들어왔잖아. 맞지? 그럼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탁 들러붙어서 하나일 수도 있잖아. 복합명사. 그죠? 맞지? 아니면, 이 명사 따로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이렇게 붙은 명사는 아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알았어? 얘가 이렇게 붙으려면 이명사가 무슨 수로 붙어야 돼? 이게 단수로 붙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붙여서 해석할 게 아닌 거지. 요건 나눠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선미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경우는 어때? 자, 여기 보자. 유니온. 컴플릭. 갈등이라는 명사야. 자, 이런 경우는 어때?
이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사, 갈등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들어오고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 경우는 이 명사와 이 명사를 별개로 놓고 봐야 돼? 아니면 하나로 붙여봐야 될까? 이거 하나로 붙여봐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걸 하나의 복합명사로 해서 노조의 갈등. 이렇게 잡아버려야지. 그치? 해석을 할 때, 일단 이 부분이 왔어. 명사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왔을 때, 이걸 나눠서 볼 건지, 붙여 볼 건지 판단은 이거 갖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중에 해석할 때, 선생님 이거 물어보면, 야, 그 명사 붙은 거니? 아니면 다른 거니? 자, 거기 봐봐. 자, 문제에서 보자. 581페이지 봐. 자, 4번 문제 좀 봐봐. 4번 문제. 알래스칸 파이프라인이라고 돼 있잖아. 우선 스트레치 동사 두줄 쳐봐. 그러면 알래스칸이라는 명사와 파이프라인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지? 그럼 얘는 하나로 묶어봐야 돼? 따로 봐야 될까? 이거 하나의 복합명사로 봐야지.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 이렇게 묶어봐야 되지 않냐는 거야. 뻗어 있다. From. 프로도 메. 이건 뭐두 개가 붙어 있는 복합명사겠지. 고유명사로. 그치? 만에서부터 수로 통해서 with 3 마운틴스 레인지 산맥을 통해서. 그치? 근데 마운틴하고 레인지가 산에 있는 레인지니까 산맥이잖아. 그게 붙어서 복합명사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때? 마운틴은 SD이지. 그치?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 낸 거니까 이렇게 낸 거지만, 그 S를 가려봐봐. S를 가린 상태에서 마운틴 레인지라는 표현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마운틴하고 레인지를 붙여서 하나의 복합명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아마? 선생님, 얘기가 초점이 뭔지 알겠어? 요거 복합명사 이런 각도에서 정리해, 아마? 자, 여기 좀 보자. 자, 명사를 여기까지 정리할 거야. 그래서 복합명사에서 정리하자. S가 붙는 거는 아까 뭐 화물열차 이런 거는 뭐 색다른 거니까. 그치? 정리해주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끝내고 뒷장을 넘기자.